152쪽 주자왈 부탁하겠습니다. 주자왈성인 자격지초에 계시 안관 부찰하약 견득경호 천지지간이 무비 이름 일양지리니 유시리즉 유시상이요 유시상즉 기수의 편체자차리하니 비특하도 낙서의 위연이라 개소위수자는 지식기지분단 절도천임 득양필기요 득음필우람 법물이 개연이 도서의 비특교이처이니 어시의 성인이 인지획괴하님 기시야엔 지시획 일기 이상양하고 획 이루이 상음 이루되 단체유양즉 변유사유 제유사즉 변유파리요 무종이 재폐지하면 변시심육이니 개자기 무짐지중으로 이무공지수의 이고하야 불대안배이 기세요 부룡이자라 괴회기립의 변유길흉제리하니 개시음양왕내 교차거기간기시즉 유 저희부터 토론을 다려야겠다. 개시음양왕내 교차거기간에 기시즉 유소장지 부동하얌 장제변미주요 소제변미객하면 사즉유탕부지후기하얌 당제변디선하고 부제변이야기니 즉히 주객선악지변이 길흉이 현의라 고로알팔계는 정길흉이라 하니 길흉이 기결정이 불차즉 이집사이 대업이 자차생의님 자는 성인 자격하야 교민첨서이 이계천하지우하고 이정천하지지하며 이성천하지사제여차루대 단자복희이상은 지유차유괴기 위유문자가전하고
도무난 주공사야 예계지이사구로 알성인이 설계하야 관상계사온하야 이명길흉이라니 계시계지미회야에 인간천지자연지 법상이 회하고 급기기회야에 일괴자유일괴지상하님 상은 미육계형사야라 구로성인 즉희상이 명지명하님 이효지진퇴이언즉 여박복지류요 이기형지초사이언즉 여청청지류니 차시복희 즉회체지전이 입계명여차야로니 급분왕이 관괴체지상이 비지탄사고 주공이시괴효지변이 이지효사니 이길흉지상이 익처의람 주자왈 성인 자격지초에 주자 말씀에 성인이 주역을 만든 처음에 개, 시, 안관, 부찰 요 네 글자에다 점을 찍어보세요. 네. 다 안관, 부찰하여 앙자는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고 그죠? 우러러서 하늘의 별자리나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안관 그리고 부찰질이에요. 구부릴 부자예요. 구부려서 땅에 대한 위치를 본 거예요. 안관부찰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안관부찰하야 견득 영호 천지지간이 무비 이름 일량지리니. 그래서 견득은 보아서 터득을 했다 이거예요. 뭘 터득했냐면 천지지간에 이름 일량의 이치 아님이 없음을 터득했다. 터득보다는 알아보셨다. 우리는 터득이라고 하지만 성인은 한 번 딱 보면 이치를 아시기 때문에 터득이라는 말은 좀 해당하지 않아요? 유시리 즉 유시상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규명했냐면 이 이치가 있으면 곧바로 이러한 형상이 있고 유시상이면 즉 기수 변자 제 자리하는 이 상이 있으면 이 형상이 있으면 그 속에 숫자가 문득 이 자자요 이 속에 저절로 들어있더라. 그러니 비트 하도 낙서 위연이라. 이 특자는 다만 특자예요. 다만 하도와 낙서가 수가 들어있는 것이 뒷만은 아니더라. 모든 만물이 다 형상이 있으면 형상 이전에 이치가 있으면 형상이 있고 형상이 있으면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치 다음에 상, 그 다음에 수 이렇게 하는 거죠. 개, 소위, 수자는 그러니 이른바 수라고 하는 것은 지시, 기지, 분한, 절도천이 거기 기지, 분한, 절도천이라는 데다가 점을 찍어주세요. 지시는 다만 그렇지. 다만 기질의, 기의 분한 절도 쳐더라. 숫자라는 게. 득양 필기요. 양을 얻으면 반드시 기가 되고, 기수가 되고, 불수가 되고. 득음 필요라. 음을 얻으면 반드시 우수가 되더라. 짝이 되더라.
법물 개연 이로되 모든 물건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도서 위 특유의 저이니. 그런데 하도와 낙서가 특별히 교묘함이 교묘하게 드러나기 드러남이 비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가지고 술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해놨다 이거야. 이 주자가 보는 견해의 의거는 이제 어시의 성인이 인지 획기하니 이렇게 되자 성인이 그것을 인하여서 획괴 괴를 그으셨으니 기시아엔 지시 획일기 상장하고 그 시작할 때는 다만 하나의 기수를 그음으로써 상양 양을 상징하고 어? 양을 상징했고 획 이름이 이 상음 이로되 우수를 획 일우이 그러니까 우수를 그리면 그려서 음을 상징했을 뿐이었으되 담 제 유양즉 변유사요. 여기 제자는 겨우 제자라고 다들 풀이하는데 그거보다는 막 뭐뭐하기만 하면 곧바로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어요. 다만 유양 두 개가 생기기만 하면 곧바로 변유사 곧바로 넷이 되고 제유사적 편유팔이요 그 네 개가 되기만 하면은 곧바로 또 팔이 되거든요. 우종이 제폐지하면 또 거기 팔에서 쫓아가서 거듭 배를 하면 변시 16, 16이 되고 또 하면 32가 되고 64가 되고 이렇게 이진법으로 쭉 나가더라 이거죠. 그러니 개 자기 무진지 중이 무궁지수 이과야. 여기 자자는 부터 자자를 해석합니다. 그 무지만 속으로부터 짐자는 조짐짐자예요.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 무지만은 무지무의 그 세상 속에서부터 무궁지수 무궁한 숫자가 이구하여 이미다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놀란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염색체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염색체 속에 수많은 그런 조작이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 근데 성인은 그런 이치를 벌써 알았을 거란 말이죠. 불대 안배의 기세 유 불용이잖아. 안배를 기다리지 않고서도 안배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고 배치하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조절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기세 유 불용이잖아. 그 형세가 마지 못함이 있는 것이었더라. 불용이라는 것은 끝날 이자, 끝낼 이자요. 끝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니까 그 형세를 어떻게 끊을 수가 없더라. 회익 기립에 획을 괴를 만드는 획이 이미 섬에 획이 그려짐에 변유 기룡 제리하니 이 획만 괴만 딱 나오면 괴가 다 그려지기만 하면 곧바로 거기에 기라고 흉한 이치가 그 속에 딸려온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 개시 음양 왕래 흑차거 기간에 대개 음양이 왕래하고 그 음양이 왕래하고 교착하는 그 사이에 기시즉 유 소장지 부동하여 그 시점이 소 사라지고 장 성장하고 사라지고 성장하는 같지 않음이 있어서 이 성장 소식이 생긴단 말이죠. 장자 병이 주하고 성장하는 것이 문득 추가되고 소자 변이 객하며 사라지는 것들이 문득 요 객이 된단 말이에요. 주객으로 말할 때 성장하는 놈은 주인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새로 들어온 거니까 물러가는 것은 객이 돼서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시점은 그렇고 산은 일자리로 가서 보면은 유 당부지 후기하여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당부할 때 부는 우리 안부를 여쭙는다 그러지요. 안부는 안녕하신지, 부는 안녕하지 못한지 그럴 때 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은 합당한지, 부는 합당하지 못한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에 있어서는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즉 당부가 혹 이 다를 바가 있어서 당자 편위선하고 합당한 것은 선이 되고 합당하지 못한 것은 악이 되니, 즉기 주객 선악지변이 그 주와 객 선과 악의 분별에 즉하여 나가서, 즉자는 나갈 즉자에 그 자리에 나가서 기륭이 편이라, 길한 것과 흉한 것이 드러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중요한 게 시자 동그라미 치시고 사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요 시점에서 이게 나가는 것이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 요 일자리에서 나가는 것이 길한 건지 흉한 건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죠? 시와 사를 저버리고 거기서 흉인지 길인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구시점. 고로, 왈, 팔계는 정, 기륭이라 하니. 팔계는 길과 흉을 정했다라고 하니, 기륭, 기, 결정이 기라고 흉한 것이 이미 결정이 나게 되면, 결정이 나서 불차, 어긋남이 없게 되면, 이지 입사이 대업이 차차 생이니, 이것으로서 그거의 근거를 두고 입사, 일을 세우면 대업이 차차 생기라. 큰 업적이 여기로부터 생길 거라. 큰 업적이라는 게 뭔가요? 시점과 거기에 합당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아닌가요? 차는 성인이 자격하여 이것이 바로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셔서 주역을 만드셔서 교민 첨서히 이계 천하지 우하고 백성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점서를 가르쳐서, 점치는 법을 가르쳐서 이계 천하지 우하고 천하의 우매함을 열어주셨고, 성인은 딱 보면 아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매하잖아.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한테 점을 치면 그 방법이라고 그렇게 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매한 것을 열어주셨고, 이 정 천하지 지하며 그래서 천하의 뜻을 정해주시며 이 성 천하지 사제 여차로되 천하의 일들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이와 같으되, 거기서 이제 성인이 만든 주역을 공부하는 그 핵심 내용이 거기 들어있지요. 주역을 공부하면 뭘 할 수 있다? 낙의 우매함을 열을 수가 있고, 그죠? 천하의 이 세상 어떻게 살 것인지 뜻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는 일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하더라, 이거죠. 이렇게 풀 수 있죠? 세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단, 자, 복희 이상은, 다만, 복희 때로부터 그 위는 이상은, 지, 유, 차, 육효이, 다만, 이, 아, 육획, 다만, 이 육획만이 있었고, 미유, 문자 가전하고, 문자로 전할 만한 것이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획만 그었었어. 도, 문왕, 주공하여, 문왕과 주공에 이르러서, 내 계지 이삭으로 곧 사로서, 즉, 말로서, 그 64개에다가 다 붙였단 말이죠. 고로 성인이 설계하여 그래서 성인께서 괴를 설치해서 관상 기사원하여 상을 보고서 그 상에 따라 다 해당되는 말을 붙여서, 말을 거기에다 붙여서 이명 기룡이라 하니, 그래서 길한 것인지 흉한 것인지를 밝혔다라고 하니,
대시 괴지 미휘야에 대개 이 괴가 그려지기 전에 아직 그려지기 전에 인관 천지 자연지 법상이 획하고 천지 자연의 법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인하여 힉을 그었고 그렇죠? 성인은 벌써 그게 기란 흉한지를 벌써 다 안단 말이에요. 상을 보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힉을 그었고 급기 기회가에 그 이미 획을 그은 데에 이르러서는 일괴의 자유 일괴지 상하니 한 괴에는 한 괴의 형상이 있게 되었으니 상은 그 상이라는 것은 위 육의 형사야라. 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코끼리 상자로 쓰지만 사실 상이라는 것은 육의 형사야라. 그 형체가 흡사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다 이거야. 고로 성인이 즉 기상이 명지명하니 고로 성인께서 그 형상에 나가서 그 상징물에 나가서 명지명하니 이게 무슨 괴라 64개 명칭을 다 명명을 하셨으니 이 효지 진퇴연즉 효가 나가고 물러나는 것으로서 말을 할 것 같으면 이 효가 물러가고 나간다는 건 뭔지 아시겠지요? 이렇게 여섯 개 효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게 진태예요. 효의 진태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자리에서는 박복질이요. 박괴는 뭐였었지요? 박괴는 산지박이니까 맨 위에 양효 하나만 생기고 음효가 아래서부터 처올로 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음이 양효를 공격한다. 이게 진, 이게 되는, 이게 뭐냐면 음진 양태의 상황이지요. 밖에는, 복괴는 맨 밑에 지뢰복이니까 양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양이 나오면서 음이 물러서는 상태로 출발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이건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인이 64개의 명칭을 붙이는 데는 큰 원칙이 바로 효의 진퇴를 가지고 말한 것도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는 박괴와 복괴가 이런 것들이고 이기 형지 초사의 연증 그리고 또 형체가 초자는 닮을 초자지요. 닮을 초자 같을 사자 네. 닮고 흡사한 것으로서 말한 배명도 있는데 그게 바로 소정자 정괴와 우물정자 정괴 같은 그런 것들은 형체를 보고서 이름을 했다. 괴의 명칭 붙인 성인이 붙인 의미를 이렇게 잡아보는 거예요. 차시 복희 즉 괴체지 전이 입계 명여차라니 이것이 복희씨가 괴체의 전체에 나가서 입, 개, 명, 여차라니 이와 같이 그 괴의 명칭을 세웠었는데 그 문왕이 관 괴체지상이 위지 단사하고 문왕 때에 이르러서 괴체의 상을 관찰하고 위지 단사 그 괴 전체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을 붙였어요. 이게 단사예요. 단자는 판단한다는 단자의 의미와 같아요. 아, 이런 모습의 괴네? 그럼 이 괴는 어떻겠다? 라고 딱 잘라서 말을 붙인 것이 단사예요. 그리고 주공이 시 괴효지변이 위지효사하니 주공은 또 괴효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보고서 효사를 붙였으니 이 기륭지상이 익절이라. 그렇게 되고 나서 기란지 흉한지의 상징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더라.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복희는 괴체의 전체에 나가서 괴의 명칭을 붙였고, 문왕은 괴체의 상징을 보고서 단사를 붙였고, 주공은 괴효의 변화를 보고서 효사를 달았다. 그러면 복희는 괴의 명칭을 붙인 분, 문왕은 단사를 붙인 분, 주공은 효사를 붙인 분,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단사가 뭐라고 했죠? 단사는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괴, 이런, 만약에, 지천태다, 지천태. 이상하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는 것인데 왜 바뀌었지? 그걸 딱 보고, 이거는 어떤 거다. 딱 잘라서 한마디 붙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시면 매 괴마다 단화를 해갖고 이 단사가 딱 나와있어요. 매 괴마다. 그래서 이 단사를 잘 보면, 단사만을 잘 정확히 읽어낼 수 있으면, 주역 전체의 절반 이상을 공부했다고 평이 나와,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사를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